걸지. 까지들. 와쿠라! 야, 꿈의 신이산 산신령님을 뵀더니 채수 복 터졌다, 복 터졌어. 내 평생 이렇게 잔뜩인 취밀세. 야. 군 소리 하지 말고 패나 돌려. 돈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수로 패를 받을 거요? 한 판만 돌려. 아니 나 돈 떨어졌을 땐 야박하게 내치더니 무슨 개수작이야 이거. 빨리 돈 갖고 오든가 아니면 썽불러나시오. 아니 정말 1억인가? 어? 아 두 말하기 싫으니까 빨리 돈 가지고 와. 좋아.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려. 어? 누구 허락으로 병부일지를 보는 겁니까?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? 그런 줄 몰랐습니다. 제가 그저 약 이름이나 알고저. 이 글을 직접 쓰셨소? 예. 필체가 예사롭지 않은데 글 공부를 한 적이 있소? 한때 제 신분도 모르고 과거불 요량으로 글 공부에 정진했던 적이 있습니다. 필적이나 문장을 자랑하는 건 양반들의 도락일 뿐. 의원이 문장이나 필체가 서툴다고 부끄러울 건 없어. 이렇게 오만기 가득한 부재주보다는 서툰 언문일지라도 약 이름 또박또박 쓸 줄 알면 그게 진짜 약방문이요. 이따의 약방문 수천 번을 적고 수만 번을 외운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? 같은 약이되 먹는 이의 신체에 따라 약효가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또 남녀에 따라 약을 달리 쓰는 터인데 이렇게 병명과 약이 용량만 가득 적어놓고 뭐라 작정이오?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. 윗분들이 함부로 약재 창고를 드나들며 병부일지를 본 곳을 알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니 다신 경솔한 짓 하지 마시오.
어떤 놈이야? 당장 나와! 당장 나오라니까! 아니 넌 아 너 야식 겁도 없이 니 놈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임마? 약초 이름이나 알까 해서 들어왔어. 아니 물치기나 짓는 놈이 약초 이름을 알아서 뭐해? 나가 당장 꺼져. 알았어. 미친놈 분수도 모르고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가 얼친대는 거야?